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손흥민이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1일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자신을 향한 의심을 완벽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토트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경기에서 웨스트햄에 3대1로 승리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리그 12, 13호 골을 넣으며 팀이 5위로 도약하는데 수훈을 세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들쭉날쭉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며 좀처럼 4위권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부진할 때마다 손흥민을 향한 현지 언론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손흥민이 28라운드 에버턴전 이후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지 못하자 영국 언론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해설가 게리 네빌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라며 비난했고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는 결정적인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실책투성이었다 라고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 동안 에이스 케인의 극심한 골 침묵이 이어졌을 때도 손흥민은 토트넘 안에서 그 누구보다 꾸준히 활약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단 두 경기에서 연속 골을 넣지 못했다고 혹평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 일부 매체의 기자들은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실력으로 입증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 3개를 시도해 두 골을 적중시켰고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whosquad.com으로부터 양팀 최다인 평점 8.7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겨우 두 경기에서 골을 못 넣었다고 비판하던 영국 매체들은 금세 고개를 숙였고 언제 비판을 했냐는 듯 손흥민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하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풋볼 런던은 슈퍼 손샤인이라며 평점 9점을 줬고 이것은 팀 내 평점 1위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해리 케인을 제치고 킹 오브 더 매치의 이름을 올렸는데 손흥민이 킹 오브 더 매치의 이름을 올린 것은 무려 9번째로 리그에서는 무함마드 살라 다음 두 번째로 많은 횟수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자신이 롤모델로 꼽은 호날두보다 한 차례 더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더구나 리그 12, 13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리버풀의 지오구 조타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가 유일합니다. 사디오 마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케인, 라임 스털링, 리아드 마레즈 등 EPL을 대표하는 스타들을 제치고 득점 2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손흥민의 가치가 입증된 셈입니다. 적장인 데이비드 모예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감독은 경기 직후 특별히 손흥민을 언급했는데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월드클래스이며 막을 수 없었다 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직전 손흥민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일부 기자들이 손흥민을 선발해서 빼라고 면전에서 언급하자 미쳤냐는 과격한 반응까지 보이며 손흥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신뢰에 실력으로 보답했는데요. 이 장면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부진을 싣고 골을 넣은 뒤 교체돼 나오는 손흥민을 보며 콘테 감독이 아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아들처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인 콘테 감독은 최근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기자들의 지적에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응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전체적인 경기력이 중요하다. 손흥민은 나의 철학과 계획에 있는 선수다. 그는 헌신을 하고 있다. 그를 선발로 빼버릴 어떠한 생각도 없다. 나는 그런 결정을 할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며 두터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은 정말 든든한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콘테 감독이 언급했던 나는 미치지 않았다 발언이 재차 질문대에 올랐습니다. 콘테 감독은 해당 질문을 듣자마자 빵 터진 후 웃음을 머금은 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시즌 중 때로는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자신감 넘치는 선수들도 때로는 그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선수들, 톱클래스 선수들은 그런 힘든 시기를 잘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톱클래스 손흥민의 반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인격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요. 손흥민은 정말 정말 좋은 선수고 중요한 선수다. 오늘 손흥민은 왜 그가 중요한 선수인지 증명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손흥민은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괴로워한다. 특히 이기지 못할 때 더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보다 팀을 생각한다. 아주 잘하고 있지 못할 때도 자신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안타까워한다.
나는 이런 게 우리 팀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의 훌륭한 멘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손흥민도 자신을 향한 경기력 비판을 의식했던지 웨스트햄전에서 첫 골을 넣고 관중석을 향해 오른손 검지를 입에 대는 쉿 세레머니를 선보여 내 실력은 떨어지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부담감을 털어낸 손흥민은 두 번째 골을 넣고는 활짝 웃은 뒤 하늘을 바라보며 포효했습니다. 홈 관중들은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입지와 위상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상황은 후반 7분 발생했습니다. 그 직전 상황에서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프린트 이후에 케인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고 케인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때 공이 페널티 박스의 안으로 들어오자 상대팀의 주마 선수가 공을 걷어차는데 이 공이 그대로 손흥민을 가격했습니다. 주마의 의도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손흥민은 그대로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손흥민의 팀 동료 세르히오 레길론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레길론이 주마에게 달려들자 웨스트햄 선수들도 흥분해 신경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선수들이 레길론을 말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관중 난입까지 발생했습니다. 두 팀은 런던을 두고 라이벌 관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경전에 흥분한 관중들까지 난입한 것인데요. 곧바로 주마에게 달려든 레길론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가 평소 얼마나 손흥민을 위하는 선수인지 알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레길론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 손흥민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레길론은 자신이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혔고 SNS에 사랑의 소니라고 쓰기도 했을 정도로 손흥민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손흥민을 향해 몸을 던진 레길론을 오늘부터 세계 4대 풀백이라며 재미있는 반응으로 훈훈함을 연출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은 이제 이란의 골문을 향합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1위를 노리는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대표팀 핵심인 김민재 선수 역시 비슷한 시기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역전승에 기여해 벤투 감독을 기쁘게 했습니다. 영국과 터키 리그에서 전해진 골 소식은 곧 소집 훈련을 시작하는 대표팀에 긍정적인 기운이 될 전망입니다. 최종 예선 8경기에서 6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미 월드컵 본선행을 결정지은 한국 대표팀의 벤투 감독은 이번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A조 1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24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A조 1위인 이란과 선두 자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이어 29일 오후 10시 45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원정을 떠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최종 예선 최종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한국 대표팀의 예선 조 1위 월드컵 진출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